이 생강은 강한 향과 맛만큼 약성도 강하기 때문에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은 생강을 절대 과식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생강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은요, 몸에 열이 쌓이면서 몸이 더 뜨거워지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질에 관계없이 생강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때가 또 있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을 때예요. 이 감기 초기에 이 미열은 생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열이 있을 때 생강을 먹게 되면은 열이 더 심해지면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고열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생강은 금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갈증이 있을 때입니다. 자꾸 목이 말라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게 되거나 입마름이 있는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몸 안에 진액이 마르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진액을 소모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편도선염, 급성 편도선염이 있을 때입니다. 제 주위에 잘 걸리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데요. 진짜 침을 못 삼킬 정도로 너무 부어서 아프니까 따뜻한 생강차 먹으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생강을 먹게 되면은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 급성 편도선염뿐만 아니라 다른 급성 염증이 있을 때에도 생강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이 위궤양과 속쓰림이 있을 때예요. 이 속쓰림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위산가다로 새벽 공복에 찾아오는 속쓰림이 해당이 됩니다. 이 생강은 위산과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아픈 속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혈압이 높을 때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최근에 계속 혈압이 높네? 자, 그렇다라면 이 생강은 절대 과잉 섭취하시면 안 돼요. 생강은 이 심장과 호흡 중추에 대해서 흥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축기 혈압과 또 확장기 혈압을 모두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폐렴과 폐결핵이 있을 때예요. 요즘에도요, 의외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폐결핵처럼 폐 진액이 부족해져서 이 결핵균이 침투하고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액 소모 작용이 있는 생강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수술이나 이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 2주 전부터는 생강을 따로 보조제로 복용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지혈 작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은 생강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임신했을 때예요. 자, 임산부가요, 생강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은 몸 안에 열이 쌓이면서 태아한테 태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생강이 썩었을 때입니다. 생강은 썩으면 사프랄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사프로를 쥐들에게 먹여봤더니 간암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생강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데요. 생강이 조금이라도 문드러지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뭐 그것만 살짝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를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강은 저녁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서는 생강을 먹고 또 잠들기 전에는 무를 먹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이 생강은 기를 발산시키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기를 수렴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에 생강을 과식하게 되면 이러한 작용이 상충되면서 기가 쉽게 막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강을 꾸준히 먹는다면은 되도록이면 오전에 먹어서 기초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기를 발산시키는 것이 좋고요. 저녁에는 무 같은 음식으로 기를 아래로 내려 보내면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자는 것이 일상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오늘 너무 피해야 될 때만 말씀드렸는데, 아, 나 생각 안 먹어. 이런 분은 없으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정나래와 함께 으라차차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